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요, 여러분. 자, 지금 날씨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비가 오고 지금 날씨 일기 예보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야죠.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신비한 섬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보통 내륙에서 보는 사슴벌레들 있잖아요, 굉장히 크고 멋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보통 상수리나무과에 오참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애벌레들이 먹고, 성충이 되면은 참나무 수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슴벌레 습성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찾아볼 친구는요, 섬에서만 서식을 하는 바로 굉장히 독특한 사슴벌레인데, 그 친구는 작고 귀엽고 해가지고 많은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슴벌레인데, 이 친구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고 독특한 생태를 가진 친구입니다. 자연에 가서 한번 만나보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리.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르 2세입니다. 야, 오늘 파브르 2세님이랑 곤충 좀 좋아하시잖아요, 함께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와, 또 제주도 하면은 또 감귤이잖아요. 여기 허락받고 올라왔는데 귤까지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진짜 확실히 내륙이랑은 좀 다른 나무의 종류와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오늘 잡을 친구는 내륙에 있는 친구랑 확실히 다른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또 장화까지 반짝반짝한 것도 사왔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아름답지 않나요? 채집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런 곳에 오면은 좀 자연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또 사슴벌레를 이런 곳에서 잡는다는 것도 특이한데, 오늘 찾는 친구는 또 제주도나 섬에서만 사는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와, 이 나무 뭐야? 지금 나무를 뒤집자마자 나무를 여기 보면요, 이렇게 구멍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생물들이 뜯어먹은 흔적들이거든요. 갉아먹은 흔적들입니다. 자, 이런 거가 확인이 되면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나무라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아요. 우와, 야, 자, 여러분들 오자마자 짜잔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여기 파부님 여기 있습니다. 벌써 사셨어요?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우와, 이게 세 마리 나왔어요. 자, 지금 세 마리가 나와주었는데 여기에 지금 나무가 묻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해체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충들도 지금 나올 시기여가지고 이제 나올 거고, 제주도가 현재 온도가 영상 한 10도 정도 되는데, 와, 동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있네요. 통통한 애벌레들이 나왔어요. 자, 살짝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채집을 해서 제가 키울만치 가져갈 것 같습니다. 살살살살. 아, 이게 묻혀있는 거에서 나오는구만. 이야, 나왔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섬에만 사는 사슴벌레고, 서울, 부산 이렇게 내륙에는 절대 살지 않아요. 이 에버스라는 이 꼬마 녹조 사슴벌레 애벌레인데, 이 친구들은 확실하게 다른 사슴벌레들과 다르게, 우와, 여기 또 났어. 다른 사슴벌레와 다르게 이 친구들은 소나무를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는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인데, 땅을 파자마자 계속 오르르르 모여서 나오네요. 지금 6마리 벌써 채집을 했습니다. 와, 보시는 것처럼 한 곳에 몰려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집에서도 합사사육으로 해도 곧잘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와, 이게 똥이 이렇게 있네. 이런 것들을 냄새를 한번 맡아봅시다. 어, 냄새 좋아. 똥 냄새가 좋다니까요. 이게 곤충들을 키우면서 냄새가 안 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성충이 정말 앙증맞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사실 유충보다 성충을 더 보고 싶거든요. 애벌레들은 사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충을 잡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금방 있을 건데. 제발. 와, 이러면서 채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곤충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와, 또 나왔어. 우와, 애벌레 나오는 거 봐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잡은 애벌레들은 분양 계획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채집 포인트 어디예요?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죄송하지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성충아, 어딨니? 오오오, 굴러서 나온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얕은 땅을 살짝만 이렇게만 조금
조금만 팠는데도 이렇게 애벌레들이 나오죠. 지금 이만큼 잡았는데 저는 목표 수량이 현재 30마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사 사육이 되고 저는 지금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30마리 정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잖아요. 이게 밑둥은 작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곳을 한번 살짝 뒤집어 봅니다. 그래서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고요.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작업을 해보는데, 와, 지금 거미 지나간 거 보셨어요? 자, 이런 데 보면은 시큰이 조금씩 있는 거 봐서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좀 장갑만 끼면은 손으로 해도 될 정도인데 혹시 모르니까 잘 파지라고 이렇게 호미를 준비를 했어요. 야, 좀만 파니까는 색깔이 확실히 진해졌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흙들이 좀 뭉쳐있는 거 봐서는 좀 느낌은 좋거든요. 근데 느낌만 좋을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 느낌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금만 파도 나오는데. 와, 그리고 제가 이거는 소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냥 참나무가 좀 보여서 한번 해봤는데 여기 애벌레가 지금 나왔어요. 자, 이런 애벌레들은 옆에 있는 이런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빼주면 됩니다. 애사슴벌레로 추정되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야, 여기는 동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서 아예 부동액도 껴있지도 않네. 자,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많이 묻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공략을 하면 좋긴 좋습니다. 아, 근데 엄청 사갑구나. 오, 노래기. 오, 노래기입니다, 여러분들. 회에 있는 가부밀리피드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거 만지면 냄새 납니다. 나만 이쁜가? 과연, 와, 뭐야, 육지거물이 왜 이렇게 많아? 헐, 육지거물이 챙겨갈까요, 여러분? 그래. 잡핑뱅에 가자. 와, 자, 여러분 지금 나무를 들추자마자 여기 보니까 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나왔으니까 들어가자. 근데 이렇게 나왔어도 이게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마리만 잡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되게 의아스럽 수도 있지만 뭐 생물은 정답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10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100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와 왕진해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주도에 진짜 많다고 하는 왕진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친구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진해야 미안. 와, 우체집 중에 발견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도마뱀이 한 마리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파충류가 대부분 보호종이거든요. 근데 잠시만 이거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미끄니 도마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꼬리가 한번 잘렸다가 재생이 된 듯한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장지도마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사육 불법, 채집 불법인 개체니까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도 귀하니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집은 그래도 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성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파브루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잡았는지 궁금. 파브루님, 채집하셨어요? 짜잔. 뭐예요? 5만 업적 사슴벌레 성충이에요. 오, 진짜로? 와, 와, 진짜다. 와, 자, 한번 보세요. 와, 역시 저 잡으실 줄 알았어요. 나무 안에서 나왔어요? 이 안에서 딱 여기에서 나왔어요. 진짜로? 여기 이렇게 시큰 덩어리가 막 모여 있는데, 네. 여기 집중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와, 아마 여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잡은 애벌레가 성충이 되면 이렇게 변하는데 바로 이게 바로 꼬마 넓적 사슴벌레 성충입니다. 심지어 수컷이네요. 오호. 야, 역시 파브루님. 되게 굉장히 물러요, 이 나무가. 손으로 해도 될 정도로 잘 되죠. 되게 부드러워요, 나무가. 지금 한 마리 나왔나요? 이제 여기서 한 마리 나왔어요. 아, 그쵸,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구나. 야, 이게 시큰 장난 아니네. 한번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으로 부셔지는 거 보세요. 이게 힘이 센 게 아니라 죽은 나무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묵혀지면서 연질의 나무가 된 거죠. 우선 얘 넣어놓을게요. 볼수록 이뻐. 작고 소중해. 굉장히 작아. 이게 크기가 작다. 이거 뭐예요? 거절이다. 절로 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또 촬영 안 할 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땅을 팠거든요. 근데 땅을 파도 진짜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렇게 해도 나오지 그냥.
오, 오, 나왔죠, 나왔죠,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 여기 나왔죠, 나왔죠. 아, 여기 나무가 묻혀 있었네. 이제 여기 꼬마 넓적 사슴벌레 유충이 또 나왔습니다. 있을 줄 몰랐지만 이런데 알고 보면 있다라는 거죠. 천천히 해볼게요. 확실히 수분감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고, 자, 이런 나무는 여기 또 나왔네요. 크. 야, 또 나왔어요. 짜잔. 진짜 신비롭습니다. 와, 여기 나무, 와, 하나만 해볼까요? 으차. 아직 덜 썩은 느낌이 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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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왔다! 드디어, 오! 옆에 깔때기 거미도 나오고, 드디어 꼬마 넓적 사슴벌레 암컷 성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왕사슴벌레처럼 이제 등갑 쪽 보시면은 점혈각이 엄청 뚜렷하죠. 와,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나왔어요. 여기서 이런 게 나와주었습니다. 야, 그리고 암컷 나온 나무에서 또 나왔어요. 아, 근데 유충 나오면 안 되는데, 유충은 지금 저는 충분히 잡아가지고 필요가 없거든요. 아, 맞다. 우리 파브르님 드려야겠다. 파브르님 많이 못 잡으셔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필요해요. 아, 많이 필요해요. 파브르님이 또 사육은 또 진짜 정말 잘해요. 진짜 저보다도 한 몇 배나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잡히는 족족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 과찬입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를 좀 파면은 좀 나올 것 같고, 꼬마 넓적 사슴벌레는 깊숙하게 안 들어가요. 아까처럼 폭삭 썩은 나무에서는 뭐 그렇긴 하지만 좀 얕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완전 다 부실 필요는 없어요. 와, 이렇게 큰 산란목을, 어이구, 아이고, 1령 나왔어. 아이고, 작고 소중해. 자, 와, 그리고 지금 요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눕히기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꼬마 넓적 사슴벌레 또 유충이 한 마리 또 나왔네요. 그렇다라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성충들아, 제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육지플라나리아라고 코오가이비리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크면은 30에서 40cm까지도 길어져요. 몸집이 두터워지는 건 아니고 길어지기만 하는데, 자연에서 뭐 달팽이, 민달팽이 이런 것들을, 아니면 지렁이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육지플라나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곳을 계속 파헤쳐 나가면서 한번 찾고 있는데, 오, 생각보다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빨리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채집한 지 1시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시간 거의 4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산이다 보니까 금방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길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어두워질 때까지 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자, 와, 이 나무 찾았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약간 이끼가 낀 거 봐서는 최소 2, 3년은 된 것 같고, 제 손으로 해도 이렇게 부스러질 정도의 나무에 살아가는데, 확실하게 꼬마 넓적 사슴벌레나 애거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소나무에 살아가는 게 제 생각에 내륙에 있는 이제 뭐 애사슴벌레나 뭐 넓적 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이런 친구들이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원래는 참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꼬마 넓적은 아무도 먹지 않은 이 소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걸로 진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생각외로 굉장히 참나무보다 많이 물러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왠지 그 친구들에게 잘 맞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오, 이게 나왔다. 오, 이거 뭐예요? 에거스인가요? 와,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나왔네요. 야,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나무에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이상하게 했는데, 결론은 얘네가 작고 여리고 그래서 그 강한 사슴벌레들과의 먹이 경쟁에 밀려서 이런 소나무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 추측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와, 이게 시큰이 맞네요. 이거 도끼 잠깐 써볼게요. 와, 도끼들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오, 이렇게, 오, 이거 그냥 솜사탕 같아. 그리고 얘 이 친구들은 되게 독특하게도 이렇게 잠부 쓰레기를 땅에 묻어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먹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다 분해시켜요. 오, 깜짝이야. 아, 성충인 줄 알았어요. 노린재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노린재. 이름이 뭐였지? 근데 보이세요 지금 여기? 어, 진짜로? 어디 여기. 오, 맞아요? 와, 와, 암컷이다. 확실한 꼬마 넓적 사슴벌레 성충 암컷입니다. 와, 이쁘네. 여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 그냥 여기 흙에서 나왔어요? 완전 그냥 흙에서 나왔어요. 나무하고 맞닿아 있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역시 파브로님. 이야, 들치자마자 나왔네. 이 두 마리. 야, 이런 나무를 들치자마자 나왔습니다. 채집한 지 두 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두워지다니. 너무 늦은 시간에 왔나봐요, 여러분. 자, 초초.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충들이 방을 만들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잘 보이시죠? 이게 암컷의 특징인 난소입니다. 충은 이렇게 큰데 성충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네, 이렇게 오늘 파브루님이랑 채집을 이렇게 왔는데 수확물이 엄청 많진 않지만 딱 키울 밑이 많지는 좀 나왔어요. 오늘 꼬마 넉살 사슴벌레 처음 잡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잡아봅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오늘? 아, 좀 아쉬워요. 정말 성충을 많이 잡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처음으로 잡았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래도 지금 성충 한 장 있으니까 관찰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바로 이동해 볼게요. 채집했으니 먹고 쏙쏙 갑니다. 여기 먹는 장면을 틀어야지. 아, 맞다.